진짜 K-POP 안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 하나가 깔끔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런 커버 영상은 제가 진짜 처음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일단 정말 열심히 한 티가 정말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시간들이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다 보였어요. 전체적으로 일단 먼저 볼게요. 네. 잘생겼는데? 복붙인데 거의? 한 사람을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 같아요. 호흡이 너무 좋은데? 대단한 극찬하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맞는 게 진짜 힘든데?
밸런스가 진짜 좋다. 와. 아, 솔직히 좀 놀랬어, 진짜. 이게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 놀랬어. 아. 와, 이거 어떻게 딱 맞춰지나? 이 여기 있는 멤버들이 다 진짜 정확해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진짜 티가 나요.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동작 한 동작을 다 생각하면서 하고 있다는 게 약간 느껴지는. 여자분들이 진짜 대단한 게 이게 여자 근력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춤인데, 그러니까 남자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운동 능력이 좀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남자들도 진짜 힘들었는데. 우와, 이게 정확하다니. 우와, 정말 대단합니다. 어쩜 이렇게 깨끗하게 주지 다. 연습을 진짜 얼마나 했을까. 진짜 고맙다, 이렇게 열심히 했다니. 이게 올라오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봐봐요, 여기서 빵빵 여기서 바로 올라오는 게 힘들어요, 되게 몸으로 하면. 근데 그걸 다 하니까 너무 힘들다. 어우, 딱딱 떨어진다, 진짜. 아이솔레이션 1, 2, 3, 4. 진짜 K-POP 안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 하나가 깔끔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다 갖추고 있어요. 응원하게 된다, 진짜. 요 정도일 줄 몰랐어, 솔직히. 진짜 요 정도 퀄리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되게 재밌어요, 전. 좋네요, 기분이. 모여서 맨날 작은 동작 하나까지 토론하고, 이팔 각도가 맞아? 이팔 각도가 맞아? 국민 각도 얘기하던가요, 45도? 45도 얘기해요? 결국 찾지 않았을까. 그냥 이분들은 그냥 같이 일을 하고 싶네요. 와, 최고의. 제가. 야, 이거 최고의 극찬이 최고의 극찬을 하셨어요. 영상편지도. 영상편지도. 진짜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게 봤고 놀라웠어요. 저 아홉 명, 한 명 한 명 다 봤거든요. 너무 고마워요. 진짜 이거 진심이에요. 제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성의 있고 이렇게 노력이 많이 담긴 커버 영상은 제가 진짜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이 왜 1등인지 알 것 같아요. 그 비하인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전에 제가 인스타에 댓글을 남긴 적이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걸 보고 남긴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댄스 카테고리에서 우와 이 사람들 지마 커버했네? 이렇게 그냥 보고 와 너무 잘한다 이렇게 보고 댓글을 남겼던 거지, 이스트디에 이렇게 영상을 남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나를 보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열정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MKDC.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오, 한국 사람인 줄 깜짝 놀랐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그리고 파샤? 이분은 그냥 춤을 잘 추는 사람이에요. 춤을 잘 춰, 그냥. 나 가 할 때 다 그냥 두는데, 파샤는 여기서 머리를 한번 넣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넣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 이런 게 약간 맛 같은 거예요, 맛. 아, 맛을 내는 사람. 아, 약간 좀 이상하게 다르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잘하는 사람이 좀 더 이제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케빈이 이거 빵 잡는데, 빵 잡는데 내가 다 시원하네. 이 원래 이만큼 안무를 끌고 오면 이런 걸 잡을 때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이런 팝을 줄 알아야 작은 힘으로도 이걸 팍 이렇게 하는데, 케빈이 이걸 잘하네요.